네,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렸는데 결과물은 6초네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송쿠바입니다. 자, 오늘은 6초짜리 모션 그래픽 코너 타이틀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새로 준비하는 콘텐츠거든요. 디자이너를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의 퇴사 전, 퇴사 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콘텐츠 타이틀입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로 웃음기 다 빼고요. 원래도 안 웃겼다고요? 진짜 100% 진지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코너 타이틀 명을 먼저 정해야겠죠. 전 회사를 11년 정도 다니고 관뒀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 대한 삶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되는 키워드라거나 내용들을 리서치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합니다. 메인으로는 오피스, 그리고 이제 직장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었잖아요. 노예, 그리고 인앤아웃, 그 버거 인앤아웃 맞아요. 퇴사, 이런 메인 키워드를 잡고요. 그 외에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코너 타이틀명을 오피스 인, 오피스 아웃이라고 정했어요. 줄여 말하면 오피스 인앤아웃이겠죠? 키워드에도 적혀 있지만 프리워커 혹은 프리랜서, 이런 개념이죠. 자영업. 제가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아보고 있는 결과로는 다음 콘텐츠에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를 제작해야 되는데, 사실 막 로고를 디자인하진 않고요. 폰트를 활용해서 그냥 간단히 컬러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폰트를 고를 때 조금 신경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전체적인 컨셉은 조금 심플하게 갈 겁니다. 저는 막 과한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직장 안쪽의 모습은 블루 컬러를 조금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뻗어나갈 때, 도망 나올 때에는 약간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까지 정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너무 재미없나?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저 웃기는 사람 아니죠. 자, 일단 레퍼런스를 조금 찾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건 회사의 건물 레퍼런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3명의 이런 도형, 이건 이제 약간 기계적인 느낌들, 건물 안의 모습이라거나 뭐 전체적인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저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단순한 쉐입으로 귀엽게 만들면서 뭔가 회사를 넘나드는 이 캐릭터, 약간 우리들의 모습들이 심각해 보이지 않고 신나 보이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머리도 지금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탈모약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간단하게 만들어 둔 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컷은 굉장히 짧아요. 자, 6초잖아요 6초. 그러면 두세 장만 스토리보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캐릭터 친구의 모습, 그리고 뭐 월급 노예, 약간 요런 워딩 정도를 간단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때려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는 뭔가 주황색 컬러, 그러한 색깔을 넣어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이런 건물 디자인과 유리창을 깨고 나온 이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까지 넣어주시면은 좀 더 재밌는 느낌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 와서 클린업 작업을 합니다. 지금 스케치를 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정리를 해요. 사실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들이 조금 많잖아요. 모니터도 있고 커피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컬러까지 계속 입혀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바꿔가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 컬러가 좋을지 저 컬러가 좋을지. 파란색을 넣긴 넣어야겠는데 제가 아까 로고에서 정했잖아요. 회사 안은 블루 컬러.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속 벡터 작업을 해 나갑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정답은 없어요. 만들어 가면서 찾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다음 컷까지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뛰쳐나가는 모습, 어우 너무 신나 보여. 그리고 마지막 건물까지 그려줍니다. 그래서 컬러를 계속 만져가요. 그리고 기계적인 모습의 사람들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요. 확실하게 스토리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서 수정이라거나 시간 지체가 덜 걸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속 작업을 이어갑니다. 자, 마음에 안 들었던 컬러들을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뭐 느낌 나쁘지 않죠? 자, 드디어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와서 모션을 추가를 합니다. 쓱쓱쓱쓱.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 와서도 약간의 그림자라거나 디테일들을 조절해주고요. 네, 어느 정도 가이드 모션을 잡았다면요 이제 사운드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애니메틱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틱을 보면서 사운드까지 맞춰서 정확히 6초 나왔죠? 이 6초만큼의 모션, 이제 디테일하게 나머지 애니메이션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와 고뇌의 시간을 가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6초짜리 모션 그래픽 코너 타이틀 완성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며칠 걸렸는데 결과물은 6초네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회사 안쪽에는 파란 컬러를 넣었고요. 불타는 듯한 느낌도 넣었습니다. 답 없는 월급 노예. 그리고 나서 트랜지션이 되면서 이 지금 파란 창문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 자, 탈출할 때는 위아래에 지금 레터박스가 있죠? 그 레터박스 바깥쪽으로 캐릭터를 빼주면서 조금 더 공간감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주황빛,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란색 창문, 회사 안을 나오는 주황색 컬러 다 계산이 되어 있던 겁니다. 저 이과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도 보이죠? 회사 안쪽은 파란색, 회사 바깥쪽은 주황색.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하나하나씩 뜯어보시면 존코바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맞게 간단히 브릿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자, 브릿지는요, 영상과 영상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 중간에 잠깐 보여주는 거죠. 타이틀에 있던 그러한 구성을 그냥 가져와서 조금만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막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어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오늘 콘텐츠 조금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럼 새로운 오피스인 오피스아웃 코너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모션 그래픽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진 않지만 오늘 존코바 고생했으니까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려요. 존코바였습니다. 와, 진짜 6초. 이렇게 해서 6초란. 진짜 모션 그래픽 디자인은 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